안녕하세요. 파리개치 소속 박현경 프로입니다. 일단 어제 우승하고 나서 그 행복함은 아직도 좀 남아있는 것 같고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제 자신에게 우승을 만끽하는 그런 시간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. 어제 저녁도 좀 우승을 해서 그런지 안 먹어도 배가 불렀고 또 계속 기분이 좋다 보니까 좀 잠도 좀 안 오고 해서 좀 늦게 잤습니다. 시상식을 끝나고 핸드폰을 바로 켰는데 카카오톡이 530개 정도 와 있더라고요. 생각보다 좀 많은 축하를 받은 것 같아서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. 새벽 늦게까지 이제 재방송을 하길래 봤는데 제가 봐도 좀 서럽게 울더라고요. 작년에 좀 아쉬웠던 점들이 되게 많고 좀 동기 친구들보다 좀 많이 뒤처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어제 우승 하나로 좀 다 날려버린 것 같아서 좀 감격의 눈물이 좀 많이 난 것 같아요. 프로 데뷔를 하고 이렇게 큰 우승 트로피를 처음 들어봤는데 정말 팔이 아플 정도로 좀 무겁긴 하더라고요. 저는 정말 첫 우승이 되게 어렵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딱 이제 우승컷이 들어가고 나서 아 드디어 내가 해냈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. 마지막 날을 앞두고 꿈을 거의 안 꾼 것 같아요. 기억이 없고 잠은 정말 깨지 않고 푹 잘 잤습니다. 1, 2, 3, 4라운드 좀 제가 생각해도 좀 많이 먹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작하기 전에 좀 밤은 든든히 먹고 나갔어요. 4라운드 내내 컨디션은 좀 모두 좋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무릎 걱정을 좀 많이 하셨었어요. 살짝 아프긴 했지만 좀 예방 차원으로 한 목적이 많아서 네, 컨디션은 전체로 나쁘지 않았습니다. 메이저를 우승을 할지 정말 꿈에도 상상을 못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직은 메이저 퀸이라는 말이 저한테는 좀 아직 어색한 것 같아요. 많은 팬분들께서나 이제 뭐 트레이너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저를 불러주실 때 이제 메이저 퀸님이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. 정말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좀 실감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이제 시합장을 가기 전에 딱 착장을 다 준비를 해요. 이제 가장 좋아하는 색이 민트색이다 보니까 마지막 날 꼭 민트색을 입고 시합을 하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 날 그 착장 민트색 스커트를 입었어요. 안 그래도 좋아했었는데 더욱더 좋아하는 컬러가 될 것 같아요. 저에게 라이벌은 그래도 좀 동기부여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. 어제 마지막 날 챔피언트에서 같이 플레이한 이제 이미정 프로가 저에게는 가장 큰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저에게 작년에 더욱 많은 동기부여가 좀 된 것 같아요. 이제 그런 친구들 덕분에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. 친한데 시합하는 도중에는 친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. 특히 마지막 날 같은 경우는 인사를 나눈 거 외에는 별 말한 게 없는 것 같아요. 서로 자신한테 좀 많이 집중하고 좀 몰입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수가 좀 적어지는 것 같아요. 일단 저로 인해서 울어주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.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 21년 동안 좀 잘 살았구나 약간 이런 걸 느꼈는데 같이 기뻐해주고 울어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. 뭐 김미안 선수나 조예림 선수 같은 경우도 제 우승으로 인해 눈물을 흘렸는데 이제 서로가 이제 얼마나 힘든 상황을 겪고 힘들어했는지 잘 이해하기 때문에 같이 눈물을 흘려준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. 이번 주 한 주는 좀 감사한 분들에게 좀 인사를 드리고 다녀야 될 것 같아서 좀 바쁘게 보낼 것 같고 이번 주까지를 만끽하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또 다시 이제 시합을 준비하는 박현경으로 돌아가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. 2020년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큰 목표가 첫 승이었는데 이렇게 첫 시합부터 우승을 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. 2020년 큰 목표를 잃었기 때문에 다음 이제 목표를 다시 세웠어요. 어제 저녁에 두 번째 이제 우승이 조금만 욕심돼서 2승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.